자, 이어서 안드로이드 앱의 기본 구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비주얼 도구, 지난주에 과제 하면서 한번 해봤다, 그죠? 이렇게, 이제, 리소스에서 activity.main.xml, 이런 파일 선택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여기서 직접 디자인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거 텍스트 파일을 직접 코드를 직접 선택해서 XML 파일을 직접 핸들링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XML 파일을 직접 핸들링 하죠. 이 비주얼 도구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이거 오히려 저거 이거 사용하는 게더 불편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텍스트 변경 같은 거는 이렇게 이 UI 컴포넌트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XML 파일에서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컴포넌트의 속성. 온클릭 했을 때, 온클릭트를 지정하면, 얘가 온클릭 했을 때, 온클릭트 메소드를 호출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메소드가 추가가 되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이제 이렇게 추가된 소스에서 아까 이제 onClick 추가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고, 어떤 이제 그거 변경이 있으면 요거를 앱을 실행하면 AVD 매니저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요번 주부터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이따가 이제 그 단말기를 직접 이제 연결한 다음에 이 단말기에서 직접 이렇게 실행해 보면 훨씬 더 개발하고 있다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고 있다는 실감이 좀날 거예요. AVD 매니저에서 하는 거는 비추. 비추. 자, 그 다음에, 요 팁은 뭐 필요한 패키지 오토 임포트 해주는 거, 요거, 요 이제 책에 있는 거, 요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즈에서 옵션 선택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드로이드에는 메인 메소드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앱이 그 OS가 이 앱을 실행시켜주고 이 앱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사용자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이벤트 중심의 코딩을 해야 되니까, main이라는 별도의 함수가 필요 없어요. 대신, 이제, 어떤,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지정해준 그 액티비티가 딱 실행이 되고 나면, 그 액티비티부터 이제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핸들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그 액티비티의 그 onCreate 메소드가 OS가 반드시 실행해주는 메소드가 되니까 얘가 일종의 메인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XML에서 모든, 코드를 우리가, 저거, 이, 뭐, 리소스의 그, 디스크립션을 이 XML 파일에서 디파인을 해주면 되고, 자바, 나 코틀린 같은 코드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그렇게 로직은 그 프로그램에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XML을 주로 이용하면은 더 좋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편하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지만 로레벨로 XML 직접 액세스해서 직접 XML을 건드리는 게 제일 편하다. 익숙해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UI하고 XML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될수 있어요. 텍스트 뷰라는 하나의 뷰를 내가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자바 코드에서는 텍스트 뷰 TV 해가지고, new 텍스트 뷰 this 해가지고, 요 생성자를 통해서 텍스트 뷰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 참조 변수 TV가 그거를 레퍼런싱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tv.setText hello
월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헬로 월드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XML 파일에서는 자, 텍스트 뷰라는 태그에서 요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라는 그 속성을 헬로 월드로 지정을 해주면 얘가 요 코드에서 요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얘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XML 파일 변경하는 게이 코드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XML 파일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코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하다. 수정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UI 컴포넌트들이 다 XML의 하나의 엘리먼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컴포넌트는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XML 파일의 텍스트 뷰라는 엘리먼트로 표현하면 되고, 태그로.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뷰라는 XML 태그는 요거 시작해서 닫도록 이렇게 그 단일 태그인데 요렇게 XML 네임스페이스의 안드로이드를 네임스페이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ID, layout width, layout height, text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뷰에서는 요거 텍스트 뷰에서는 요 텍스트라는 그 태그가 애트리뷰트가 요 헬로 월드를 지정해주면 요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헬로 월드로 이렇게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고 뭐 버튼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소용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XML 태그들을 또다 외워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이렇게 보면 XML, NS, Android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XML 네임스페이스 공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XML의 Extensible Markup Language, HTML하고 좀 다르죠, 그죠?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 웹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XML은 모든 앱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XML도 따로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XML도 따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뭐 우리 수업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D는 뭐 하는 거냐? 텍스트 뷰의 ID에 할당하는 거다. 레이아웃 위드스는 뭐냐? 화면에서 얼마나 폭을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텍스트가 얼마나 폭이 얼마냐 그 다음에 하이트는 넓이가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그래서 이 크기를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크기 지정하는 것도 픽셀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딱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치 페어런트 이러면은 이 뷰도 잘 생각해 보면 전체 화면 뷰그 안에 버튼 뷰, 그 안에 텍스트 뷰, 그 안에 이미지 뷰, 레이아웃 뷰, 뭐 이런 식으로 메뉴 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뷰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이러키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받아 그 저거 상위 그 레이아웃 안에 또 얘가 포함 관계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매치 페어런트라고 해주면 나의 부모보다는 부모와 매칭시킨다. 부모의 넓이를 그대로 상속받으라는 거죠. 랩 컨텐츠는 내가 이 컨텐츠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랩핑할 수 있을 정도로만 찾아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그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는 그이 텍스트 뷰가 가지는 텍스트에 대한 속성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거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우리 자바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오브젝트죠. 객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는 is a 관계, is a relationship. 그 다음에 하나는 has a relationship. has a 관계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is a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A is a B다. 이 얘기는 A가 B를 상속받는다. 즉, 상속을 얘기한다 그랬죠. Inheritance. 그 다음에 has a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A has a B. 그러면 A라는 클래스 안에 B라는 객체가 선언되어 있다. 즉, 포함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composite, composition. 그래서 이 inheritance 관계하고 composite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API가 가지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클래스들이 있죠, 그죠? 거대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activity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액티비티를 상속받는 수많은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뷰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뷰를 상속받는 수많은 또 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상속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정의한 메인 액티비티는 뭐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 뷰들을 또 포함하고 있겠죠. 메인 액티비티에 선언한 이제 여러 가지 뷰들 혹은 레이아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함시켜 가지고 요 객체와 객체들 간에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냐, 그걸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죠, 그죠? 메시지 패싱. 요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다양한 객체들을, 다양한 뷰들을, 다양한 액티비티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느냐, 뷰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이 뷰와 뷰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고 나면, 자, XML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HTML을 다한 번씩 공부를 했지 싶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잠깐만 얘기하자면, 시작 태그로 시작되고 종료 태그로 끝난다. 이게 이제 XML의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엘리먼트, 요소라고 해요. 태그들. 예를 들어서, P로 시작하고 P로 끝나면, 이게 이제 패러그래프, 문단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Hello World 이렇게 적으면, 얘가 문단이야.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는 문장이야. 그래서 요 문장을 어떻게 보여줘? 하나의 단락으로 보여줘? 라는 마크업 랭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greeting slash greeting이라고 하면은, 자, HTML에서는 P라고 써요, 그죠? 패러그래프. 근데 패러그래프라는 의미만 있지,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죠. 의미, 시멘틱. 이 안에 들어오는 텍스트의 시멘틱을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greeting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태그를 Hello World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greeting 사이에 들어온 요 텍스트는 적어도 인사말이다. 일본말 같으면은 뭐라고 하지? Hello World 대신에. 일본을 모르겠다. Thank you로 하면은, 일본말 같으면 아리가또, 뭐 중국말 같으면은 세세. 그래 이제 결국은 그거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올 것이다라는 문장이 올 것이다라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XML은 시멘틱하다는 거예요. 얘를 태그를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공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속성은 뭐냐? 애트리뷰트는 뭐냐? 엘리먼트는 그거 태그를 얘기하는 거고, 속성은 이 태그 안에, IMG 안에 소스가 이 이미지, 얘가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가리키는 소스는 마돈나.jpg다. 알트는 만약에 마돈나라는 이 마돈나.jpg라는 파일이 미싱 파일이면 없는 파일이면 바이 라파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 태그를 소스와 알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팅 뒤에다가 뭐저랭랑 이퀄 ENG 이렇게 하면은 얘는 영어 인사말이다. 랑 이퀄 KOR 하면은 얘는 한국말 인사말이다. 이렇게 이제 속성이라는 거를 더 추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ML은 모든 것이 엘리먼트와 즉 태그와 이 태그에 달라붙는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그 태그가 있고 엘리먼트가 있고 어떤 속성이 있느냐, 애트리뷰트가 있느냐, 그거는 이 XML 네임스페이스가 결정해 주니까 즉 우리가 본 거는 안드로이드 아까 뭐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네임스페이스, XML 네임스페이스 이런 거에서 이제 그 태그들과 속성들을 쭉 디파인 해놨다는 거죠. 이게 표준인 거죠, 그죠?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차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activity main.xml과 이런 것들은 그 main.activity.java 여기에 set content view가 r.layout.activity.main에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 확인해 봤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코드와 리소스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아까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메인 액티비티라는 게 세컨텐트 뷰 해가지고 r.layout.activityMain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결국 r이라는 클래스의 스태틱한 액티비티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 스태틱한 레이아웃 밑에 스태틱한 액티비티 메인에 이렇게 이제 XML 파일을 지정해주고 이 XML 파일 안에서 이제 저거 필요한 태그 정의를 쭉 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main.activity.java와 r.java와 activity.main.xml이 서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요 코드를 보고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코드에서 r.layout.activityMain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아 여기에 해당된 XML 파일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고 찾아가서 그걸 이제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주요하게 다룰 거는 요 리소스를 어떻게 변경하느냐.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레이아웃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에 그리는 그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문자열, 아까 예를 들었죠, 그죠? 안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헬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 문자열들은 어디에 그 지정할 거냐. 그 전부 다 res라는 폴더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res에 보면 드로어블이 있겠죠, 그죠? 드로어블이 있습니다, 그죠? 얘가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했어요. 얘가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뷰의 배치. 그 다음에 밋맵, MIP맵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특이한 형태의 이미지들,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단말기를 똑바로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그뭐 어떤 폰은 좀그두 개로 분할하기도 하고, 뭐 이랬을 때 각각의 적당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들, 단말기의 종류나 이거 내가 이렇게 그 회전에 따라서 보여줄 그런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밋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즈 안에 이제 색이나 문자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밸류즈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건데, 그 코드하고 리소스를 이렇게 분리하면은 뭐가 좋으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소스 코드에 직접 이렇게 문자열 같은 거 쓰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드 코딩 한다고 하죠, 그죠? 딱딱한 코딩이라는 거죠. 딱딱한. 변경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XML 파일에 담아 놓으면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누구라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죠? 텍스트 파일 내려가지고 뭐로 또 변경할 수 있는데, 소스 코드에다 하드 코딩 돼 있으면은 그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클립스나 이런 거 열어가지고 그걸 포딩해가지고 다시 컴파일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일을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 개발할 때는 좋은데 공부할 때는 귀찮고 짜증나고 피곤하기만 하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왜 사라져라. 그래서 이제 문자열 같은 것도 XML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뭐 일본어 버전, 중국어 버전, 독일어 버전 뭐 이렇게 쭉 하려면은 이렇게 XML 리소스로 분리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하고 메뉴 스트링 세팅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을 따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은 아까 내가 충분히 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번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모든 앱의 전체 컴포넌트들을 다 여기에다가 기술해 놓는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앱의 뭐 보안 요소들, 이 앱이 전화번호부를 건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를 건드릴 수 있는지, 카메라를 건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다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뭐 분석은 아까 했는 것처럼 X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트 밑에 애플리케이션 밑에 컴포넌트들 쭉 들어간다, 예,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캐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시스템.out.println을 자바에서 많이 써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out.println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폰의 표준 입출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그 디버깅용 메시지들을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로고 캐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 조금 나중에 좀 복잡한 앱 개발할 때좀 돼야지 필요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냥 에뮬레이터 로고 캐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로그 메시지를 볼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끊어 들어가야지. 이따 봐요.